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은 US-550번 도로입니다. 저희는 지금 우레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고 그곳에서 캠프그라운드를 찾아 1박을 한 후 복스캐년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우레이는 콜로라도 남서부의 산후한 산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의 스위스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60개 이상의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 있어 콜로라도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MPCL 캠프그라운드에서 1박을 하려고 찾아가고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더니 이곳에 도착하니 캠프그라운드의 진입로를 막아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엔젤 크릭 캠프그라운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나무숲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조용한 캠프그라운드로 곰이 가끔 나오는지 자리마다 곰조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니 동물들이 차박히 보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대자연에서의 동물과의 만남, 이런 것이 미국 캠핑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우레이는 해발 2365m에 위치하고 있고 산후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온천을 즐기실 수 있고 겨울에는 빙산 등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여기까지만 넓고 앞쪽서부터는 너무 좁아서 와 바로 옆은 낭떨어지고 너무 위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거꾸로 차를 밑에 세워놓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봤을 때는 차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이 없으면 엄청 위험할 것 같아서 도저히 차로 지나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이 길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꽤 넓은 길인데도 차에서 봤을 때는 차가 높아서 그런지 엄청 좁아 보였거든요. 하나도 정말 간신히 지나갈까 말까 한 길 같았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꽤 넓은 길인데 공기도 좋고 이래서 그냥 걸어서 한번 찾아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도 괜찮다고 들렸다 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눈이 다 안 녹아가지고 춥기는 해요. 여기가 지나가는 차 운전사 분께 여쭤봤더니 차로 5분 정도는 더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제 남편이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시작된 우리의 드라이브 여정. 트럭 운전자분이 말씀해 주신 폭포가 이게 맞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 조금만 더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저희는 차로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가 안과 아닌 것 같거든요.
여느 때처럼 점점 더 좁아지는 길이 두려운 남편이 아까 봤던 폭포가 맞는 것 같다고 돌아가자고 하여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내려오면서 보니 이곳에도 꽤 큰 폭포가 있습니다. 와, 조금 전에 물을 지나쳐 왔더니 지금 저희 차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차. 게다가 제 남편의 장갑 하나가 여기에 끼어 있었어가지고 정말 장갑도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오, 세상에. 세상에. 지금의 이 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인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 조금 더 운전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기다란 폭포를 만나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 꼭 내리셔서 구경을 하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제베어 크릭 스포츠 라인인데요. 이런 저기가 오른쪽에 한 있고 이런 산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정말 아주 추워서 얼음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더 멋진 장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또 멋진 장관이 양쪽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의 물소리와 경관이 장관을 이루는 베어 클릭 폴스. 모르셨다면 모를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이 근처를 지나가는 분들이시라면 일부러라도 꼭 들리셔서 멋진 두 폭포의 모습을 보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나도 더러워진 차를 대강 물로 닦고 다시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를 달려봅니다. 왜 이곳이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는 많은 가설이 있지만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가설 중 한 가지는 초기 여행자가 가파르고 너무나도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현기증에 시달려 100만 달러를 받더라도 다시는 이곳을 지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저라면 만 달러만 줘도 몇 번은 지나갈 것 같은데 이 멋진 길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확실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제 마음 같지는 않은가 봅니다. Thank you.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레이 추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부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